안녕하십니까. 피터 신부입니다. 오늘은 다벌 사이버 성당 상담 심리학 강좌 24번째 시간으로 인지적 접근의 영성적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정신역동적인 접근, 그리고 인간중심적인 접근, 그리고 오늘 한 인지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이제 나머지 행동적 접근, 이렇게 총 네 가지의 커다란 접근 방식에 따라서 상담 심리학의 이론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지적 접근을 알아보면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인지치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국 인간의 부정적인 정서와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인지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는 치료적 접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역동에서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탐색을 해서 그 원인에 대한 통찰이 이루어지면 자연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또는 그 치료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인간중심적인 상담에서는 인간의 근본적인 그 발전에 대한 에너지, 그리고 스스로 성장하고 또 스스로 자신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의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방해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존중해주고 공감해주며 적극적인 경청과 인간중심적인 접근을 해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치료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되찾게 된다. 이러한 그 두 가지 방식의 접근 외에 오늘 다루게 되는 인지치료는 인간의 생각, 그리고 판단, 이렇게 인간의 인지 과정에 기본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죠. 처음에는 이제 신경증에 적합한 그런 치료적인 기법으로 사용되었으나 점차적으로 인생 전반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연결되어 치료적인 접근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신경증 하면 이제 뉴로시스, 뭐 노이로제 이렇게 표현하는 우울과 불안이 기본으로 밑에 깔려 있는 우리의 여러 가지 정서적인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이 인지행동 치료의 치료적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종교적인 또 영성적인 문제도 그 안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이런 생각의 문제들이 결국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 생각에 대한 접근은 결국 우리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한 접근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그 인지치료의 두 가지 큰 이론의 틀이 있는데, 알버트 엘리스의 합리적 정서 치료 또는 아론 백의 인지 치료, 이렇게 RBT나 또는 CBT 뭐 이런 방식의 치료 이론들이 있습니다. CBT라고 하는 것은 이제 Cognitive Behavioral Therapy라고 하는 영어의 약자인데요. 보통 인지 행동 치료라고도 하고 그냥 그것을 좀 줄여서 그냥 인지 치료라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행동 치료가 1960년 이후에 처음에 이제 이 파블로프를 시작을 해서 스킨으로 이어지는, 인간은 결국 모든 자극과 반응에 연결되어 있는 기계적인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간에게 이제 행동주의적 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변화, 또 심리적인 변화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론이 있었죠. 이제 앞으로 네 번째 행동주의 이론에 대해서 이제 다룰 예정입니다만, 그러나 그 행동주의가 결국 인간은 기계가 아니고 또 단순하게 자극에 반응하는 동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학문적으로 결국 그 증명이 된 이후에는 행동주의가 자신의 삶의 어떤 방향성, 그러니까 이론으로서 계속 유지를 해 나가려면 자신의 이론적 틀의 문제를 좀 수정하고 새로운 이론과 아마 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동주의가 유일하게 자신과 잘
이어질 수 있는 이론을 찾다 보니 이제 인지치료와 함께 붙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인지치료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인지행동치료라고 해서 인지치료와 행동치료가 함께 통합이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지행동치료의 핵심도 역시 인지치료가 우선적으로 조금 작용을 하고 보조적으로 행동치료가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지치료의 핵심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했을 때 인지적 결정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결국 생각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이나 행동은 본인이 생각하는 방식과 사고의 내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어떤 외부적인 생물학적인 어떤 자극 또는 호르몬 여러 가지 외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그러나 인간은 결국 그 환경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며 그것을 내 안에 수용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행동하는지에 대한 이러한 내면의 과정에 의해서 결국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불교도 인생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유식론을 강조했죠. 결국 모든 것은 나의 관념 안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이 식, 즉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는 이 과정에 의해서 결국 우리의 삶이 도에 이르는 삶이 될 수도 있고요.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다시 이렇게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범인의 삶으로 돌아가 계속 윤회의 고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기도 한다. 그래서 확실히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불교도 유식론, 그래서 인식론에 대한 이야기이며 결국 현대 심리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인지치료에 해당한다. 이렇게도 뭐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발생 원인을 어떻게 보는가?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적인, 정서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는 이런 네 가지 형태의 문제로 인해서 시작이 된다. 근데 이네 가지가 사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금 개념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렇지만 조금 나눠서 생각해 보면 비합리적인 사고, 자동적 사고, 비합리적 신념체계, 역기능적 인지도식 이렇게 구별을 해볼 수가 있죠. 먼저 비합리적인 사고는 우리가 하루에도 매 순간 생각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게 되면 또는 심지어는 눈을 감고 자는 과정에서도 뇌에서는 계속 정보 처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이 뇌에서 의식 지향성을 통해서 뭔가가 의식이 되고 그것을 계속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은 우리의 실질적인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다 하는 것이죠. 이때 이 비합리적이라는 말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구에게는 합리적이고 누구에게는 비합리적이라고 말할 때 도대체 합리적이라는 것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말하기에는 참 어렵죠. 그래서 이 합리성이라는 개념이 심리학에서는 자기의 주관적인 어떤 판단 또는 누가 자기는 객관적이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검증되지 않는 방식의 주관적인 객관성을 우리는 비합리적이라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비합리성을 스스로는 인식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사고를 함께 같이 대화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어떤 것이 비합리적인 것에 대한 그런 기준을 우리가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무의식으로 생겨나는 이런 비합리성은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 비합리적인 생각을 이제 좀 있다가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합리적인 사고가 아닌 비합리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고를 처음 할 때는 모르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런 사고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사고의 길이 납니다. 풀이 많이 나 있는 어떤 들판을 사람들이 계속 특정한 방향으로 밟고 가게 되면
그곳에 길이 나게 되죠. 그래서 원래 길은 없지만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길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비합리적인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그 생각에 자동적으로 길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자극을 받게 되면 특정 방식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그 메커니즘이 자동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길이 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특정 사건을 경험하게 될때 자동적으로 떠올리는 생각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것이 비합리적 사고가 오랜 시간 동안 반복이 되면 자동적인 사고로 굳어진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동적인 사고가 결국 내 안에 구체적으로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신념 체계로 굳어집니다. 우리가 belief system이라고 하는 이 신념 체계는 종교적인 믿음, 또는 사회적인 가치관, 인생의 철학, 이런 식으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체계인데요. 이렇게 어떤 특정한 생각이 오랜 동안 반복적으로 자동적인 사고로 이어지면 이렇게 얻어진 신념 체계는 바꾸기가 엄청나게 어렵죠. 그래서 한번 생각이 이렇게 굳어져 버리면 이것을 다시 깨거나 수정하거나 또 새로운 삶의 체계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신념 체계를 다시 한번 수정하고 또 새로운 신념 체계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자신의 신념 체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리고 새로운 신념 체계가 자신의 기존의 신념 체계를 깨지 않도록 끝까지 그것을 수호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분도 계시죠. 따라서 우리가 합리적인 신념 체계라면 이것은 계속 항상성을 가지고 유지해야 되지만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라면 웬만하면은 새로운 세계 체계로 신념 체계로 변화를 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생각의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비합리적 신념 체계를 계속 유지하게 되며 그렇게 될때 새로운 세대와 또는 새로운 가치관 또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하는 환경과 적응하기가 어려워지며 그렇게 되면 결국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역기능적 인지도식은 사실 신념 체계하고 비슷한 것인데요. 이 비합리적 신념 체계는 어떤 그 내용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신념들의 어떤 시스템, 즉그 틀을 말하는 것이고 이 역기능적 인지도식은 그 틀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더 자세한 예를 그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지치료의 개념에서 이제 세 번째 문제 해결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비합리적인 생각, 그리고 자동화된 사고, 그리고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 이런 것들을 합리적인 체계로 이제 바꾸면서 그 생각이 바뀌면 결국 생각에 따라서 나타나는 감정, 정서,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행동이 교정된다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문제 해결 방식을 가지고 있다.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비합리적인 생각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문제의 원인이 되는 비합리적인 사고,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하게 되는 이런 생각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하게 되면은 자동화 사고가 생기고, 그다음 비합리적인 사고 체계가 생기고 이런 도식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첫 번째 해당되는 비합리적 사고는 어떤 것이 있을까? 워터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그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비합리적 생각들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제시를 해주는데요. 이것은 무의식 안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막상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면 아니라고 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지만 따져보면 이러한 생각의 어떤 내용들이 무의식 안에 숨어 있기에 내가 정서적인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남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거는 나는 견딜 수 없을 거야. 정말 너무나 끔찍한 일이야. 자, 이러한 그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뭐 우리는 의식적으로, 아니,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 나를 좋아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텐데, 뭐. 그런데 뭐 나를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게 뭐 그렇게 끔찍한 일이야? 아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자,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 안에는 남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끔찍한 일이야 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혹시나 이렇게 실수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불편함을 주거나 내가 그 사람으로 그 사람에게 좀 이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행동이나 판단을 내가 받거나 그 행동을 하는 것을 이렇게 판단받거나 하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또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이 쓰인다면 사실 그걸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 사람은 그렇게까지 불안하지 않아도 내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불안하다면 나는 남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난 그거는 나는 견딜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1번의 사고 방식이 무의식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의식적으로는 아니라고는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영향을 받고 있다면 이게 숨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대개 이제 상담실에서는 이런 무의식적인 과정에서 이것을 의식화하는 과정으로 볼때 나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생각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감정은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어떤 생각들이 무의식 안에 속해 있는지를 잘 모르죠. 예를 들면, 형제가 있는데 큰아들은 서울의 스카이 대학을 가고 둘째 아들은 그냥 중위권 대학에 갔는데 부모님이 큰아들은 굉장히 잘 챙겨주고 둘째 아들은 잘못 챙겨줘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결국 정서적으로 문제를 발생을 해서 상담실에 옵니다. 그 상담 선생님이 부모님을 한번 만나보자 해서 부모님에게 혹시 가정에서 이렇게 두 아들이 똑같이 사랑스러운 아들이라고 하지만 좀 큰아들에게 편애하는 것 아닙니까? 하면 안 그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큰아들은 좀더 부모님이 잘 도와주고 또 지지해주고 편을 들어주지만 작은 아들은 상대적으로 편애를 받는 것과 같이 느낄까요? 라고 하면 그건 쥐가 잘못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언제 자기한테 편애를 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분명 내가 스카이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도 스카이 출신, 어머니도 스카이 출신, 큰형도 스카이. 그런데 나는 중위권이니 분명히 부모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나로 인해서 명예가 술취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큰형 편만 들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혹시 집안에서 명시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그래도 둘째 아들이 스카이를 갔었으면 훨씬 더 기쁘고 그리고 또 대견해 보이지 않았겠느냐. 둘째 아들이 중위권 대학에 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아유,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스카이를 나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아이고, 중위권 나오는 것만 하더라도 요즘에는 잘한 거예요. 라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 감정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보면 뭔가 못마땅한 것이 무의식 안에 깔려 있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러면 의식적으로는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이미 그 생각이 나에게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즉 부모님은 그런 비합리적인 신념, 즉 우리 가족은 스카이 출신이야. 스카이를 나오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 앞에서 창피한 일이야. 또는 우리 가족에 스카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야. 또는 다른 사람 앞에 뭔가 부족함을 만들어냈으니 저 아들만 아니면은 우리 가족 정말 완벽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해봅시다. 그렇지만은 그걸 의식화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것이 무의식 안에 존재할 때 자기도 모르게 행동적으로 둘째 아들에게는 뭔가 따뜻하게 안 나가고 좀 다른 사람, 다른 형의 반응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하게 될때 결국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말과 행동으로 연결이 된다 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무의식 안에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즉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비합리적인 생각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기도 되게 어렵고요. 그것을 찾아나가는 데 있어서 인지치료적인 과정을 걷지 않으면 스스로 이런 생각을 찾아내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약 내가 실수를 저지르면 난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언뜻 보면 너무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실수를 저지를까봐 너무너무 두렵고 불편한 사람들, 또 실수를 하고 나서 그것을 숨기려고 엄청나게 방어하고 노력하는 사람들, 실수할까봐 미리 막 무엇인가를 막 준비하면서 대비해야 하는 분들, 네, 어떤 분은 자기 별명이 대비마마라고 하더라고요. 대비마마가 뭐냐? 늘 앞서서 무엇인가 예측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비마마라는 별명이 붙었대요. 즉, 실수를 하면은 안될것 같은 뭔가에 걸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 실수를 저지르면 다른 사람 나를 싫어할 거야. 내가 실수를 저지르면 저 사람은 나를 우습게 볼 거야. 내가 실수를 저지르면 저 사람은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 거야. 내가 실수를 저지르면 여태까지 내가 뭐든 이루어왔던 것은 그거는 어쩌다 그랬겠지, 운이 좋아서 그랬겠지라고 생각할 거야. 뭐 어떤 방식이든 간에 나는 실수를 저지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비합리적인 생각이 숨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실수를 저지르면 난 나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무의식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본인은 알아채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 이런 비합리적 생각의 핵심입니다. 모든 일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어야 하고 나는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해야 한다. 네, 이런 생각이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세상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할수 있습니까? 또 내가 무엇인가 노력하면 뭐든지 다 이룰 수 있습니까? 하면 된다라는 것은 예, 될 때까지 쭉 노력하라는 얘기지 무조건 하면 된다라는 강박으로 무슨 일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지만 될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나 무조건 된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강박불안이 있는 문장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면 좋다지, 방식대로 되어야 하고 나는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해야 한다. 이런 생각도 결국 이런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이 비합리적인 생각이 자동화 사고가 이루어지고 자동화 사고는 다시 비합리적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나는 모든 일을 쉽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실패자가 되느니 차라리 도전하지 않고 피하는 것이 낫다. 세상은 공평해야 하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 나는 나의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어른들은 완벽해야 한다. 정답은 한 개만 있다. 나는 꼭 이겨야 하고 만약에 진다면 그거는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 안에 조금씩 조금씩은 내재해 있다. 이런 것이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러한 그 비합리적인 생각들이 어떻게 자동적인 사고로 연결이 되느냐? 즉, 비합리적인 생각을 자주 하면 길이 나서 자동적 사고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증을 걸린 사람들은 이런 자동적 사고의 패턴을 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흔히 뭐 인지적으로 세 가지의 형태로 나타난다 해서 인지삼재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특정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즉, 내가 예를 들면은 시험에 떨어졌다. 이 사건을 경험하면 자동적으로 원, 투, 쓰리 세 가지의 생각이 떠오른다. 자신에 대한 비관적인 사고. 즉, 시험에 떨어졌으니까 봐, 나는 멍충이야. 봐,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바보 같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떠오르게 된다. 이것은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하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길이 났다는 얘기죠. 또 이제 시험에 떨어지고 나니까 미래에 대한 염세주의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 내가 이번 시험에 떨어진 걸 보니 앞으로도 시험을 봐봐야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야. 내가 뭐 특별하게 내가 뭐큰 능력을 다시 뭐 갖고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미래도 똑같을 거야. 이렇게 지금 일어난 일을 미래에까지도 투사를 해서
앞으로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단정을 짓게 되는 염세주의적 사고가 생기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됩니다. 이놈의 세상은 왜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만 살아야 돼? 왜 항상 시험에 통과하고 시험을 잘 봐야만 성공할 수 있을까? 세상이 썩었어. 세상은 정말 너무너무 악으로 가득 차 있어. 이러한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들은 자기 자신과 또 앞으로의 상황과 그리고 이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로 꽉차 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경험을 하면 항상 이런 세 가지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적 사고의 예로 이런 인지삼조에 대한 것을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와 역기능적인 이제 그런 인지 도식 여기에서 예를 한번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러한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에 대한 영성적 의미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더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